인스타에 올릴 사진이 없냐? 야, 사진 찍을래? 사진. 야, 야 찍어 찍어. 뭐 뭐? 사진 찍자. 어 그래 내 걸로 찍자. 내 게 잘 나와. 용재야, 훔쳐왔어. 왜 그래? 왜, 왜. 케이스 아빠 훔쳐왔어. 찍자 찍자. 자 가자. 자 하나 둘. 됐다. 찍은 거 맞아? 맞아? 아 그래? 자, 자 다시 한번. 자, 자 웃어 웃어. 웃고 자, 있어. 하나 둘. 자 나왔지? 응. 잘 나왔지? 보자. 자 잠깐만. 보자, 보자. 시간 거기 누가 핸드폰 하냐? 이리 가져. 아, 선생님 지금 쉬는 시간이잖아요. 쉬는 시간이면 뭐 학교 아니야? 오이씨. 빨리 가자. 쉬는 시간인데 왜 뺏어? 뭐야. 아 짜증나. 어, 언제 주겠다는 거야? 안 주겠다는 거 아니야? 네. 아니 친구들이랑 사진도 못 찍어. 이거 뭐야. 아 짜증나. 아씨. 이따 가서 달라 그래. 아. 제가 학생의 핸드폰을 뺏었어요. 왜 꺼냈는지 이유를 안 물어보고 그냥 맘대로 뺏어서 가져갔습니다. 학생의 핸드폰. 아무래도 이제 강제성이 있다 보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게 느껴졌고요. 부모님이랑은 얘기했어? 네, 부모님이랑 학원 한번 찾아가 보려고요. 미대. 일단 알겠어. 밖으로 나오라고 해. 얘들아. 이번 시간에 진로상담을 했는데 성적이 안 되니까 미술이나 되지도 않는 예체능 하려고 하는데 전화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시간에 책이나 줘봐. 예중 예고 나온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전화할 수 있을 것 같아? 정신 똑바로 차려. 그거 더 모의고 살려고. 야, 네 얘기한 거지? 아, 다니 왜 저러냐 진짜 짜증난다. 아. 그니까 애들 앞에서 굳이 그런 얘기를 왜 해? 쪽팔리게. 아, 몰라. 나 잘래. 아유. 귀찮아. 아유. 야, 보자. 잠이 오냐? 또 자냐? 또 자? 일어나. 미대. 어젯밤에 뭐 했길래 졸려? 알바했는데요. 알바? 왜? 너 알바해? 아니요. 저녁에 잠깐 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알바를 해. 공부를 해도 모자란 판인데. 너 그깟 돈 몇 푼 모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미술한다고 헛바람이나 들지. 아, 인강 들어서 대학 가려고 그러는 거죠. 인강? 네. 확실해? 아 그럼요. 인강이면 그래도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알바를 하고 있어. 친구들 다 공부하고 있는데. 아니 알바해서 학원비 대고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선생님 저만 미워해요 정말. 뭘 너만 미워해. 아 진짜 너 같은 애 때문에 내가 속이 탄다 속이 타. 아. 선생님이 저에 대해서 불신이라든지 이런 선입견을 갖고 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학생이 변하는 모습을 봐도 이렇게 고정관념? 얘가 어떻게 바뀌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쌤들도 그런 거를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저도 이제 교직에 있다 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기다려주고 계속 얘기해주고 어떤 인내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이제 학생으로 돌아가 보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또 선생님 얼굴을 보고 또 옆에 있는 학생들을 직접 이렇게 마주하다 보니까 교실 안의 분위기가 또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이 밖에서 교탁에서 학생들을 보면서 내가 말을 안 하면 얘네들은 하는 게 없잖아요. 말이 끊기지 않게 계속 말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다 나를 보고 있으니까 머리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다들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됐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학생들을 또 새로운 시각에서 보고 말 한마디라도 제가 또 조금 따뜻하게 대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또 하나의 교육을 시작하는 또 초석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좀 소중한 기회였고 또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은 추억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따뜻하게 또 바라봐 주시고 그래서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